우리 공화당 홍문종 조원진 공동대표는 3.10 애국열사 진실규명 투쟁과 13일 서울역 태극기 집회에 참여를 호소하는 내용의 전문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하 페이스북 전문. 존경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좌파 독재 정권의 잘못된 이념과 망상으로 뒤틀리고 왜곡된 비정상에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은폐된 국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에 침묵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며 힘없는 국민을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당이라면 건국이념과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자유민주 통일을 위해 헌신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안보와 경제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정당과 정권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대한민국 우파 정당으로서 지금까지와 같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국민을 위해 옳은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거짓과 조작의 권력 찬탈로 시작해 오만과 무능의 실정으로 국민에게 고통만 주면서도 여전히 국민을 우롱하고 포갑으로 군림하는 좌파 독재 정권의 말로는 영원한 축출의 국민 심판입니다. 좌파 독재 정권의 외교 정책 실패는 결국 좌파 세력의 결집을 위한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국정 운영이 초래한 결과이며 수습과 대책은 국민을 선동하고 비겁하게 국민의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큰 문제는 지금까지 국정 전반에 걸쳐 국정 실패, 국민 선동, 책임 전가, 국민 고통으로 이어지는 망국악순환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거짓과 조작의 좌파 독재 정권에 속지 않을 것이며, 의롭고 옳은 판단으로 반드시 좌파 세력의 만행을 심판할 것입니다. 좌파 독재 정권 국민 심판을 위한 국민 총투쟁이 대한민국을 구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끝까지 진상을 규명할 것이며,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고 우파 국민을 능멸하고 핍박하는 좌파 독재 정권을 단죄할 것입니다. 7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역에서 제133차 태극기 구국투쟁이 애국국민들과 함께 시작됩니다. 거짓과 조작과 선동으로 대한민국 망치는 좌파 독재 정권 축출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하자. 광화문천막 투쟁 65일 박근혜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옥중투쟁 835일 3.10 애국열사 희생 진상규명을 위한 광화문천막 투쟁은 계속됩니다. 전국구 국서명호활동 광화문 3.10 진상규명 천막투쟁 서울역 태극기 구국투쟁은 지금까지 좌파 독재에 억눌려 고통받는 우파 국민의 용기와 희망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의 진실과 정의의 투쟁이 우파 국민들에게 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좌파 독재 정권 축출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구출은 국민의 뜻입니다. 서울역 총집결로 국민과 함께 투쟁합시다.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 홍문종 조원진 올림. 이상은 코리아우파 V가 전해드렸습니다.